같이. 야, 나 냉장고 하나 사야 돼. 어, 그래, 봐봐. 야, 야, 이거 괜찮네. 오. 어, 사장님, 이거 오늘 계산하면 내일 배송 되죠? 배송 안 한다. 내일 네가 와서 직접 들고 가라. 뭐라고요? 냉장고를 샀는데 배송을 안 한다고요? 여러분 일어나십시오. 카탈로그 그만 보시죠. 다 일어나십시오. 지금부터 우리 힘으로 제대로 된 배송을 되찾아옵시다. 옳소. 지금부터 우리 간절한 영혼에 담아 안심 배송 희망가를 불러줍시다. 알겠습니다. 왕호 사운드. 배송을 직접 하는 게임 말이냐? 말도 안 되는 소리다. 냉장고를 들고 갈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아이스박스 사다. 사장님 같으면 냉장고를 샀는데 막 직접 가져가라고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? 나는 괜찮다. 어, 괜찮다고요? 그래.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걸 직접 하라 그래도 괜찮다고. 그래. 그러면은 지하철 딱 타려고 하는데 그 안내 방송에서 출입문 출입문 여세요. 열차 열차 출발합니다. 미세요. 이래도 괜찮다고. 역을 계속 역까지만 계속 밀어도 괜찮다고. 시끄럽다. 조용히 안 하라. 어, 뭐야. 여러분, 더 이상 말로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파입니다. 이렇게 말이 안 통할 땐 행동으로 우리 냉장고 배송을 쟁취해야 한다 생각하는 파입니다. 아저씨가 뭐 어쨌긴데. 여기 있는 광고파. 오! 현정마트에서 이사 혼수 준비. 오! 여기 있는 글자 두 개만 뛴다. 오! 오! 이혼 준비. 신혼부부 혼수 준비하라서 이혼 준비하게 해줘. 오! 안 된다. 그럼 여기 있는 현수마. 냉장고 파격 행사. 오! 글자 서로 바꿔붙인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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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장고 다파 행사. 멀쩡한 냉장고 다 박살 내볼까. 잘한다. 내 냉장고 배송해줄게. 대체 고맙습니다. 아, 좋으신 분이네. 좋으신 분이네. 좋으신 분이야. 이거 그러면 결제할게요. 이거 3개월로 해주세요. 예, 3개월이요. 내일 배송해주시는 거죠? 3개월 할부했으면 냉장고도 3분의 1씩 가져가라. 뭐라고요? 3개월 결 할부했다고 냉장고를 3분의 1씩 가져가라고요? 여러분 일어나십시오. TV 그만 보시죠. 다 일어나십시오. 지금부터 우리 힘으로 제대로 된 냉장고를 되찾아옵시다. 옳소. 지금부터 내 간절한 염원에 담아 냉장고 완전체 염원가를 불러줍시다. 알겠습니다. 이 시골 밖에 환장한 여긴 말이냐 말고 안 되는 소리다. 냉장고를 일시불로 계산하려면 당장 돈을 어디서 구하나. 엄마 카드. 이거 한도 초과다. 그럼 비상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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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9금 이라도 보여줘라. 보여줘라.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이뻐. 사장님 그냥 냉장고 다 가져가게 해주세요. 안 된다. 언니 다 가져가게 해주세요. 아유 이래 애교부려도 소용없다. 그럼 나 고객님한테 내 명함 주려고 했는데 사장님 명함 줘야겠다. 안 돼! 안 돼! 내가 왜 여자친구도 없고 썸녀도 없는데 혼수 가전 상담을 받고 있는데 심지어 난 모태솔로인데 안 돼. 여러분 더 이상 말로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파입니다. 뭐 어쩌려고. 여기 있는 로봇 청소기. 뭐 어쩌려고. 여기 있는 과자로 우리 집까지 유인한다. 계속 따라.
고기 득템해볼까? 야! 아이고 알았다 알았다. 내 냉장고 통째로 들고 가게 해줄게. 됐지? 아이고 고맙습니다. 아이고 좋으신 분이네. 아니 저, 저 박스 포장 좀 해주세요. 박스 값은 별도다. 박스 값이 별도라고요? 여러분 우리 힘으로 박스 값을 가자 박스 가자 가자